사람들한테 말을 한마디라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상처가 되는 말들하고 가슴이 이렇게 폭 박히는 말들을 많이 하신다. 이분들은 조금 그런 말 끝에 이렇게 실수하는 거를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. 원래 구설 도는 걸 조심하셔야 되겠다. 자, 이번에는 2021년 뱀띠 분들 운세를 볼 거예요. 삼재 분들만 정리해서 한번 보는 건데 33살 이분들부터 한번 볼게요. 자, 기사생에 나는 33살의 이제 분들은 내가 이런 말 하면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아요.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솔직한 거 좋아하니까 좀 간사해. 약간 앞잡이 기질이 있다.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얻고 싶은 거는 기필코 얻어내고 말아야 돼. 그만큼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내 이익은 꼭 챙겨야 돼. 이분들은 내가 살고 봐야 되거든. 그럼 이분들은 2021년도에 어쨌든 간에 이런 간사함으로 너무 잘 돼. 맞아요? 간사함으로 너무 잘 되는 거야. 잘 되는데 마음포를 곱게 써야 되겠지.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이제 염라대왕 만나시려면 마음포를 곱게 쓰셔야 되겠죠. 네. 그렇고 이제 정사생에 나는 45살 네, 뱀띠분들 그냥 내가 사람들한테 마음에 상처되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. 이분들 같은 경우는 혀 끝에 칼을 품고 있다.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을 한마디라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상처가 되는 말들하고 가슴이 이렇게 폭 박히는 말들을 많이 하신다.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조금 그런 말 끝에 이렇게 실수하는 거를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. 원래 구설 도는 걸 조심하셔야 되겠다. 신축년에 구설이 돌 수가 있어요.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금전적으로도 괜찮고 모든 점으로도 괜찮으니까 이분들은 조금 내가 말 끝에 실수하는 걸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.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 삼재를 풀어놓고 젖혀놓고 이렇게 가시는 게 좋겠다 소리가 나오고요. 일사생에 나는 57분들 네,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래 몸으로 다쳐야 되는 한 해예요. 특히 어디냐면 관절이랑 관절은 다 조심하셔야 돼. 이분들은 관절이랑 관절은 다 조심하셔야 되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허리 뭐 무릎 뭐 할 거 없어요. 뭐 그러니까 관절 부위 있는 데는 다 조심하셔야 돼. 이분들은 네, 다 조심을 하셔야 되니까 네, 이분들은 특히 건강만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. 건강 챙기는 게 내가 그렇게 안 되려면 좀 삼재도 풀어놓고 병원도 자주 다니면서 내가 검사도 자주 받고 이러면서 내가 내 건강을 챙겨라 소리가 나오시네요. 네. 사실 57 같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 7이잖아요 이제. 57세가 되시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사람들이 7세라고 하면 대부분 나는 이번 연도에 운 좋겠다. 자, 제가 말씀드린 게 몸으로 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으로 치는데 일곱 성주가 들어 계세요.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운은 들어오셔요. 들어오시니까 내가 그거는 사업운을 왜 말씀을 안 드렸냐면 요즘에는 사업운이 들어왔다. 당신한테 사업운이 들어왔다. 사업 이렇게 제수를 좀 받으셔야 되겠다 말씀을 하면 구타라 그러는 걸 그렇게 싫어하시대 요즘에는. 하라 그래서 내가 욕먹을 필요 뭐 있어. 하라 소리 안 하는 게 낫지. 하라 그러면은 뭐 구타라 그러면 무조건 나쁜 무당인데. 되게 솔직하시네요. 구타라 그러면 나쁜 무당이야 요즘에는. 저 무당은 사기꾼 무당이고 구타라 그러면은 나쁜 무당이야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쁜 무당 되고 그거 싫은 소리 들을 필요 없잖아. 선생님 착한 무당이에요? 응? 착한 무당이세요? 뭐 그냥 나는 신도분들 이렇게 처가 많지만 나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빌어주고 나는 할 도리는 다 하는 무당이에요. 내가 착한 무당이라고는 뭐 내 입으로 말하기는 그렇고 내 할 도리는 다 하는 무당.